안녕하세요. 베가스 에일리 스파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말 오전 8시 경인데요. 타운스퀘어라는 야외 쇼핑몰을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라스베가스 블루발드를 북쪽으로 쭉 가면은 스트립이 나옵니다. 만델레이 베이가 지금 보이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 타운스퀘어라는 저 몰이 이따가 저희가 오늘 메인으로 가게 될 곳입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공항도 있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사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을 해서 이제 파킹을 하러 내려왔고요. 지금이 8시 경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차례대로 줄을 섰다가 찍으시면 되고요. 저 앞에 있는 분이 팁을 주시면 찍어주기도 하십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찍었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사이드에서 찍어도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타운스퀘어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찍은 헨더슨이랑 서멀린 쇼핑몰이랑 비슷한 컨셉인데요. 이곳에도 다이닝, 엔터테인먼트, 쇼핑 이렇게 있다고 써있죠. 쭉 가시면 왼쪽에 홀푸드, 얼타 이런 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컨테이너 스토어, 그리고 레스토랑들, 옵섹스까지 쫙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운전을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F챙도 보이네요. 정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보입니다. 이따가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미 바하마 바도 있고요. 세포라도 왼쪽에 보이고 아베크롬비 비치도 보이고 익스프레스도 있고 이것도 날씨 좋은 날 이렇게 걸어 다니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니 광장 같은 것도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저곳이 약간 공룡 체험관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 음식점은 스프링 마운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인데 분점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AMC 무비 티에러가 있고요. 벨로시티 저곳은 아케이드라고 써 있는데 그 오락실인가 봐요. 그리고 기타 센터라는 악기 파는 곳이 있습니다. H&M도 있고 스톤이스 락킹 컨트리라는 컨트리 뮤직 바도 있습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 좀 궁금하네요. 저기도 강아지가 신나게 킁카킁카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저런 그라지도 있고요. 왼쪽에는 텍사스 투 브라질이라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본피쉬 그릴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업섹스도 있습니다. 레이지덕이라는 아메리칸 펍도 왼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플레이밍스라는 스테이크 바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쪽에는 TJ Maxx가 있고요. 홀푸드도 있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를 본 건 처음이라 가지고 저도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밤이 되면 저 조명을 쫙 켜가지고 굉장히 예뻐집니다. 저 미니 광장 쪽을 파킹을 하고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새를 발견해서 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 쪽도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이벤트를 가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런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피트니스도 하고 여름 동안에는 무비 나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강아지랑 나온 김에 사진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협조를 잘 안 하네요. 이 가시나가
바퀴가 너무 늠름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다 굿보이라고 그래요. 맨날 굿보이. 그럼 저는 걸이라고 하죠. 저 블루 마티니 2층에 있던 곳도 로컬들이 자주 가던 바였습니다. 이곳은 아이들 노는 놀이터인데 주말에는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곳 뉴욕에서 갔던 퍼프집인데 여기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찍은 영상을 한번 같이 올려드릴게요. 주말에는 이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니 트레인도 하더라고요. 할로윈 즈음이었나봐요. 바른스앤노블이 들어온다고 커밍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올레츄러스가 있네요. 정면에 보시면 브리오라고 제가 그나마 자주 갔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해피아워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오 반대편에 저 빅토리아 시크릿 저 안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굉장히 초췌하게 나왔네요. 저는 애플 스토어도 있고요. 강아지가 목말랐나봐요. 주스바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자 이곳은 팝스트로크라고 최근에 오픈한 미니 골프장입니다. 18홀이라고 하고 퍼팅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이제 바도 풀바가 있다고 적혀 있고요. 이곳이 9시 오픈인데 지금 오픈하자마자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가 타이거 우즈가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깨끗하고 귀엽네요. 애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저 2층에서 보는 뷰도 귀여울 것 같아요. 해피아워가 Monday through Thursday 3시부터 6시라고 적혀 있고요. 골프 가격은 35불, 40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몰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토털 와인이 있고 여행 오시는 분들 위스키나 와인 필요하면 이 몰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리오도 있고 위라타이도 있고 그 왼쪽에 제가 좋아하는 브런치 집인 브로큰 요크스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저기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이 더 있는데요. 마스터 킴스 코리안 비비큐 이것도 있습니다. 맛있는데 여기 웨이팅이 좀 깁니다. 그 왼쪽에 또 삿포로 회전스시 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건너편에 있는 또 음식점인데요. 타코 엘 고르도라고 스트립 쪽에 있는 곳은 정말 사람이 많은데 이곳에 분점을 낸지 좀 됐습니다. 타운스퀘어 오실 일 있으면 뭐 차가 있으시면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몰 건너편. 그래서 여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렇게 썰어서 주시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크랑 스테이크 퀘사디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셀프바에서 라임이랑 비트 이런 거 먹을 수 있고요. 이 영상이 작년 할로윈 정도에 찍은 거라서 할로윈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네요. 매장 자체가 굉장히 커서 여기 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양념이 좀 강해 보이긴 하는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수 부위들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타운스퀘어로 다시 돌아왔고요.
타운스퀘어의 정문 쪽으로 다시 나가시면은 정면에 한국분들이 정말 자주 가시는 골프레인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지금 바뀐 이후로 저는 와본 적이 없는데 한국분들이 정말 자주 오는 캐주얼한 골프레인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칭 클래스도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들어오시면 안쪽에 바가 있고 예전에는 여기서 라이브 뮤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시면 2층에서는 약간 땡볕에서 저렇게 골프 치시는 거고요. 한국분들은 보통 밑에서 계시더라고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밑에 오시면은 한국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와보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맥주가 6개에 25불이라고 굉장히 저렴한 거 같네요. 2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타운스퀘어와 그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등등을 소개시켜 드려보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